스피어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.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스피어 재즈 베이스입니다. 이게 이제 SAJ250P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스피어 뭐 어쩌고 A재즈? 네, A재즈 스피커 아니 스피커라 스피어 뭐 올재즈 뭐 모르겠네요. 뭐 하여튼 그런 모델명 갖고 있습니다. 250P 모델이에요. 스피어의 기타답게 역시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고요. 359,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, 우리가 오늘 인도네시아 모델을 했는데 온도 차이가 진짜 극심하네요. 네 대 다 인도네시아였는데 스트랜드버그가 370을 찍다 보니까 이거 10대 넘게 사요. 10대 딱 사겠다. 그래서 같은 인도네시아지만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. 보면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든 하이엔드급의 기타들은 또 그만큼 비싸고요. 저렴한 그렇지. 기타들은 또 저렴하고, 그래서 무조건 인도네시아라고 싸진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니까 이건 인도네시아라 싼 게 아니고 스피어라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스피어의 SAJ250P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. 359,000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, 전장 118cm, 무게는 3.62kg, 생각보다는 무겁지 않고요. 두께는 36+1mm, 12프렛 뒷둘레는 80mm, 바디는 마호가니, 넥은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. 헤드머신은 스피어 21:1 기어비의 빈티지 오픈 기어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앞으로 돌아와서 38mm 너비의 너트 가지고 있고요. 지판은 아마라 술라웨시 에본이라고 하죠. 스케일 864mm 가지고 있고요. 픽업은 스피어 재즈 커스텀 픽업입니다. 2 볼륨 원톤 스피어 디럭스 재즈 테일 브라스 새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 SAJ250 같은 경우에는 재즈 베이스이긴 하지만 워낙에 우리가 아니 사장님 저기 출력 좀 낮춰라 맨날 얘기를 할 만큼 다른 것들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라고 과연 얼마나 그 빈티지한 느낌의 재즈 베이스일진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그래도 여타 다른 험버커 달려있는 애들보단 좀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톤 다 올리고 픽업 다 올린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. 오, 출력 인간적이네요. 오히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빈티지 느낌이 좀 있네요. SL보다 출력이 작아요.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. 낮출 줄도 아는구나. 오, 괜찮은데? 좋은데요? 네, 어우 스피어 자, 이런 네. 밸런스를 잡아주다니 뒤에 픽업이요? 굉장히 재즈하면서도 나름 역시 스피어 특유의 그런 짱짱한 느낌 살아있고 대신 부담스럽진 않고. 와, 좋은데? 가성비 엄청 좋게 만들었네요. 괜찮은데? 정말 그냥 딱 뭐랄까 밸런스 좋은 재즈 베이스에다가 스피어의 강력한 특성 한 스푼 딱 요정도 느낌이에요.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베이스 찾았습니다. 그건 입문용이 아닌 것 같은데. 네, 입문용 퀄리티는 아니에요. 그 하이 쪽에 질감이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해상도가 높게 느껴집니다. 톤 조금만 잡아줘도 되게 꽤 중고가 때 이상의 기타 사운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게 피치가 not bad. 저희 지금 피치 여태까지 좀 하면서 좋은 거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저희 지금 피치 괴물들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. 스트랜드버그하고 아이바네즈하고 왔는데 물론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이 아니라 이건 좋아요. 35만 원대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야 슬랩. 자, 공간계 키고 작업 한번 해주세요. 자, 뒤에 픽업을 하고 톤 다 올리고. 어이구. 아이 좋다. 네, 이게 359,000원짜리 소리. 오, 좋다.
자, 그러면 저기 들어볼게요. 슬랩 들어볼게요. 야, 왜 이러지? 괜찮은데 정말? 역시 역시 스피어는 좋은 거예요. 아, 스피어는 좋은 브랜드예요. 야, 힘, 뭐 해상도, 뭐 밸런스 다 일정 수준 이상인데? 가격은 입문용인데 사운드는 이미 입문용이 아니에요. 아주 좋습니다. 베이스 산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기 딱 좋은 그런 와, 베이스 사놨네요. 이거 진짜 미쳤다. 아주 좋아요, 가성비. 자, 그러면 와, 네, 반주부터 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1, 2, 3. 뚫고 나오는 거 봐. 지금 앞에 픽업이었습니다. 네. 앞에 픽업의 드라이브. 자, 1, 2, 3. 퀄리티. 야, 이거 잘 만들었다. 잘하셨습니다. 아, 전 뭐, 네, 좋네. 아, 좋네. 네, 승진 씨부터 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뭐라 그러지? 자, 야, 이거 진짜, 야, 이거 어떡하지? 네, 제 한 줄평. 충격이 엄청 좋은 퀄리티. 네, 네. 진짜.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진짜 충격이 엄청 좋은 퀄리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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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거 이거 모델명 풀이해드릴게요. SAJ 싸게 아주 잘 만들었다.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50p 100점 만점에 250포인트. 네. 어, 이거 대박이네요 진짜. 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. 어, 난 이거 안 된다. 아니 뭐 나무랄 데가 없네 이 기타는. 이건 뭐 안돼. 빼박이야. 아, 이게 가성비가 너무 세니까 뭐 어떻게 내릴 이건, 수도 없고. 이건 지금 빼박이야 이거. 네, 점수 몇 때면? 이거 진짜 빼박이야. 네, 10. 아니 이건 근데 낮출 수가 없네요 진짜. 와, 이건 진짜 사실 우리가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가격이 워낙에 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금성이 어쩔 있으니까. 수는 없, 네. 없기는 한데 그래도 진짜 가격 때문에 뭐 점수를 내릴 여지가 없어요. 9.5를 주면은 왜 0.5를 깎느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10점을 드렸습니다. 아니 이거 뭐 가격 대비가 아니라 빨 이유가 없어요 진짜. 가격 대비가 아니라 좋은 악기예요 진짜. 너무 훌륭한 퀄리티였습니다. 흔히 말하는 그 뽑기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뽑기든 뭐든 약간 충격의 퀄리티긴 해요. 뽑기 잘했다고 이만큼 나오면 뭐 네 진짜 대박. 이게 뭐야 이거. 자, 싸게 아주 잘 만든 네. 스피어의 A 재즈 베이스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진짜 충격이다 이거. 네, 어, 역시 비싸고 좋은 기타 참 좋지만 싸고 좋은 기타를 만났을 때 그런 어떤 반가움과 고마움 같은 거는 진짜 맞아요, 참 좋네요.
고마움에 좀 더 저는 마음이 가네요. 네, 네. 진짜 고맙다는 네. 생각이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베이스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, 특히 뭐 이제 집에서 기타리스트 분들 약간 베이스 찍다가 그냥 베이스 한번 그냥 녹음 적당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이런 리얼 무슨 하고 무슨 싶을 때 이거면 돼요. 다른 걸 살 필요가 없어. 이거면 되겠다. 이것만 하나씩 집에서 녹음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. YSAG 250P 미쳤습니다.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필품 같은 베이스, 네, SAG250P 보셨고요. 다음번에 또 놀라운 충격의 좋은 기어들 잘 찾아서 속속들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 타임스, 베이스 타임스.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요. 구독 꾹, 좋아요 꾹.